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일어난 이스라엘 건국전쟁, 이른바 1차 중동전쟁은 1949년 이스라엘의 명명백백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1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성공적으로 알박기에 성공해 중동의 자리를 잡았고, 반대로 1차 중동전쟁의 패전으로 아랍연맹의 국가들에는 변혁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국가는 이집트였습니다. 우선 1차 중동전쟁 때까지 이집트는 이집트 왕국이었습니다. 본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으나 19세기 민족주의 붐과 함께 이집트로 파견되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1841년 이집트 왕국을 세우고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중간에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적이 있지만 1922년 영국으로부터도 독립했죠. 하지만 반영 정서가 유독 심했던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경영권이 영국에게 있고, 또 1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가 보란듯이 패배하면서 이집트 왕실의 체면이 추락해버립니다. 이집트의 국왕 파루크 1세도 부정부패와 사치의 결정과도 같은 존재였고요. 이집트 왕실에 대한 불만이 주로 군부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부에는 자유장교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집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조직 자유장교단은 강력한 반영 정서를 지닌 단체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영국과 같이 싸우던 이집트 왕실에 엄청난 불만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유장교단의 리더격인 인물이 어쩌면 이집트에서 파라오들 다음으로 유명한 나세르였습니다. 나세르는 세계 현대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요. 이 몇 가지 사실로 나세르의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 나폴레옹이었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나세르를 높게 평가했으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존경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나세르가 죽었으니 그의 장례식에 500만 명이 모였다죠. 이렇듯 후배 독재자들의 묻 존경을 받는 인물이 나세르인데요. 언변도 수려하고 풍채 좋은 체구에 이때는 그의 외모가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을 정도의 이미지였던지라 독재에 최적화되어 있던 비주얼과 성격이었죠. 1차 중동전쟁 당시 나세르는 소령이었는데, 1차 중동전쟁 후 나세르가 이끄는 자유장교단은 이집트 왕가에 더 큰 불만을 품었고, 결국 1952년 나세르의 자유장교단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과정에서 자유장교단은 반서구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무슬림 형제단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나세르는 파루크 1세를 폐위시키고 이집트 혁명사령 평의회를 조직하고 이집트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파루크 1세를 비롯한 이집트 왕국의 왕실에 대해서는 이집트만 떠나면 추가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신변을 보장해주면서 이집트 왕실은 유럽으로 망명을 갔고, 나세르는 이집트 정부 인사를 물갈이했죠. 하지만 이 물갈이가 피해 숙청은 아니었던 것이 대외적으로 선량한 이미지를 보이고자 이 왕당파 인사들만 해임시키고, 꼭 왕당파가 아니라면 관록 있는 정치인들은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쿠데타 세력은 이집트도 공화정부로 전환하기로 하여 1953년 대통령제를 채택, 자유장교단의 또 다른 멤버이자 1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도망치기 급급했을 때 몇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나기브가 이집트의 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세르는 부수상이었는데, 부수상임에도 나세르가 대통령 나기브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세르와 나기브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취임 1년 만인 1954년 나세르는 나기브를 대통령에서 해임하고 가택연금시켰습니다. 나세르는 대통령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본인은 수상으로 취임했는데요. 다만 나세르도 이 나기브의 대중적 인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의 지지가 필요했던 나세르는 나기브의 연금을 풀어주고 정치에 복귀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나기브를 압박해 나기브가 자발적으로 정치에서 물러나는 형식으로 나기브를 내쫓아버리고, 이집트 혁명사령 평의회의 의장으로 했던 나세르는 1956년 스스로 대통령에 오르면서 이집트의 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독재자들은 꼭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기 마련입니다. 나세르 역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표하는데, 이 나일강 중상류 아스완이라는 곳에 거대한 댐을 만들기로 합니다. 나일강이 워낙 큰 강이다 보니 나일강에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오늘날 아스완댐은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나일강 대홍수를 막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 자금을 미국이 상당 부분 부담해주기로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미국이었지만 아랍의 국가들을 무작정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체결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모두에게 양다리의 외교를 하는 게 미국에게도 외교적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는 한편 나세르는 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처럼 체코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겐 이스라엘이 체코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거랑 아랍 국가가 체코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냉전이 극에 달할 때잖아요.
결국 미국은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 비용을 부담해주겠다는 약속을 철회해버립니다. 나세르는 분노하면서 더더욱 공산주의 동구권 진영에 접근했고 터키 때문에 남하가 막혀버린 소련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집트와 소련이 수교를 맺으며 아스완댐 건설 비용 부담은 물론 소련제 무기들을 대거 이집트에게 지원해줍니다. 나세르는 소련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관심도 없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는데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차원이 있기에 골수 정통 사회주의라고는 할 순 없죠. 이집트 이러한 친소련 외교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의 반발을 샀고 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세르는 강경한 반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 민족주의를 내세웠죠. 그리고 이집트도 어느 정도 아스완댐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에 재원 확보 차원에서 19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립니다. 수에즈 운하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던 최대 주주 영국이 방방 뛸 수밖에 없었죠. 또 나세르는 다른 아랍 국가들에도 개입해서 영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앤서니 이든 총리는 나세르를 중동의 히틀러라고 묘사하며 이집트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동참한 게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집트가 1차 중동전쟁의 분풀이로 이스라엘도 수에즈 운하 사용 금지 지시를 내려버렸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지원으로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페다이라는 무장 테러단체를 만들어 이스라엘 군은 물론 이스라엘의 민간인들한테도 끔찍한 짓들을 자행하고 다녔고 이집트는 이를 묵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본디 이스라엘은 1차 중동전쟁 이후 온건파의 총리가 취임해 있었는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페다이의 악행에 치를 떤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강경파였던 벤구리온이 복귀하였고 이제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1956년 10월 2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우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싸움을 벌이면 그걸 빌미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할 계획이었죠. 선제 공격은 10월 29일 이스라엘이 먼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가자지구 넘어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11월 2일 가자지구가 며칠을 못 버티고 점령되었죠. 가자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명목상 이집트군이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들어오니까 이집트군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오죽하면 이집트군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죽이거나 난민들에게 식량을 뺏어가기도 했겠습니까? 이집트군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었던 팔레스타인의 무장 테러단체 페다이도 어이가 없었겠죠. 결국 페다이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페다이에게 당한 것이 많았던 이스라엘군을 보복하겠다며 가자지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학살했죠. 물론 이스라엘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점령 후 이스라엘군은 시나이 반도로 더 적극적으로 진격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수부대와 외인부대를 투입하고 공군 동원해서 시나이 반도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1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군은 오합지졸이었잖아요.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체코로부터 무기들을 사들이면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군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군기도 개판이었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군이 저 넓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차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성공적으로 수에즈 운하도 장악했고요. 그런데 나세르의 뒤에는 큰형님이 계시죠?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흐르슈초프는 영국과 프랑스를 맹비난하면서 흐르슈초프가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본인들은 핵무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등장하고 또 핵무기가 언급되면서 미국이 등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화를 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때문에 핵전쟁이 운운되고 국제정세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왜 사전에 미국한테 말을 해주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냐며 말이죠.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앞으로 적국으로 삼을 수도 있다면서 초강수를 두었고 별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도 이제 그만해 라면서 시나이 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가 이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다 차지해놓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가자지구만 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미국이 이집트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건데 전투에선 나세르의 이집트가 졌지만 전쟁에선 영국과 프랑스가 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으며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2차 중동전쟁으로 이집트군이 탈탈 털렸음에도 전쟁의 결과는 이집트의 승리이다 보니 나세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차 중동전쟁을 수에즈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세르는 거만해지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싸워서 다 이겨놓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가장 세력이 컸던 무장단체 페다이가 해산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무장단체들이 조직되며 이 중동은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들어오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